Hey, Miss Magical, what you up to? Can I have a minute of your time? You want me to turn my heel and forget you? All I know, it can't be done. I'm only asking once.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저 카메라를 설날 지나고 조금 되게 오랜만에 켜는 것 같은데 명절 연휴도 끝났고 그리고 뭐 연말 연초도 다 지났으니까 큰 약속들도 다 끝낸 상태라서 3월부터 좀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름 전까지 준비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몸을 만들어 놓고 여름을 즐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한동안은 가끔 이제 먹방을 할지언정 좀 다이어트의 그 빈도수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겠다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급진급바로 막 일주일 단기 다이어트, 열흘 단기 다이어트 이게 아닌 진짜 그냥 쭉 하는 다이어트로 할 거라서 식단도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운동을 할 건데 흑임자 떡이거든요. 에너지원으로 좀 탄수화물 섭취한다 생각하고 먹고 가려고요. 지금 점심을 못 먹은 상태여서 이거 먹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온다고 다이어트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다이어트 같이 화이팅해요. 그럼 전 이제 진짜 이거 먹고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I miss your face. It's been a long time now. Just go ahead and get on that night train and move around. Been gone for a while now. Set free from your shackles and your chains. One down, one to go. What's left? You don't know. The heart knows what the heart wants. So who are you to say no? 'Cause you have better come to your senses. Open your eyes, missing it out. Your heart is being trapped in your fences. Baby, can't you see that? You have better come to your Baby, can't you see that? You have better come to your Baby, can't you see that? You have better come to your What does it take? You're safe in your shelter. Run away. You came with a name tag. All your regrets. You know that. (목소리) 여러분, 이거 레이즈 김 맛이 저번에 있었는데 그 대만에서 사왔는데. 이거 한 봉지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기기 애매하니까 이거 조카랑 나눠 먹을게. 하하. 김 시즈닝.
여러분, 좀, 저 오랜만에 이렇게 씻고 나와서 뭔가 카메라를 켜는데 이제 설날이 지나고 살도 쪘는데 음식을 진짜 마구잡이로 먹으니까 이렇게 좀 트러블이 났거든요. 최근에 이제 또 생리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와, 호르몬이 장난 아니에요. 음식도 조절을 못 하겠고 최근에 다이어트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늘어난 위를 다시 또 복구하고 그러는 것도 힘들고. 근데 신기하게 운동은 잘 돼요.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무튼 요거는 이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A솔루션 턴오버 필링패드예요. 이게 각질 좀 정리하는 건데 많이 쓰진 않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품 제공 그냥 선물로만 받은 건데 좋아가지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살짝 먼저 거친 부분이 있는데 이 거친 부분으로 피부결을 각질을 좀 정리해주는 용도로 쓰고 이 피부 눈가는 좀 예민하니까 눈가에는 안 하고 이렇게 볼이랑 좀 턱, 코 이런 데를 위주로 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마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 부드러운 부분으로 살살 정리해주면 됩니다. 저는 여드름만 나면 이렇게 턱에만 나가지고. 요즘 다이어트 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도 진짜 많이 먹었고 또 거기에 이어서 명절까지 오니까 그때도 또 아, 이번 명절까지만 좀 많이 먹자 싶어가지고 그때까지도 그냥 거의 다이어트 안 하고 운동은 하긴 하더라도 음식 조절을 많이 안 했거든요. 중간에 한번 뭐 단기 다이어트 하더라도 이제 또 다시 많이 먹으면 다시 찔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이번에는 설날 지나고 나서 다이어트다 했는데 생리까지 터지고 복구하기도 힘들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조금 서서히 일반식도 먹고 다이어트식도 먹고 또 일반식도 먹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서 대신 좀양 조절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진짜 계속 먹방할 때 있잖아요. 계속 맛있는 음식만 먹을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2월은 좀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일반식이랑 클린식 중에서 클린식을 좀더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은 그대로 열심히 하고 아무튼 그렇게 다이어트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필링패드로 각질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이것도 저번부터 썼던 건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아비브 히알룰로산 패드입니다. 스킨 토너 패드예요. 이게 되게 엄청 촉촉해요. 수분도 되게 많고 세일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 정도로 수분이 많아요. 아무튼 이거는 두 장을 씁니다. 이것도 그냥 피부결 따라서 살살 정리해주고 진짜 벌써 막 이렇게 막광 나잖아요. 진짜 시원하고 좋아요. 이것도 두 면이 있는데 조금 거칠거칠한 면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면으로 닦다가 이렇게 살짝 좀 붙여놓고 기다립니다. 이것도 단순 선물로 선물 받은 건데 넘버즈인 푹잠 마스크팩 세럼. 이거 하고 나서 요거를 발라줘요. 화장품은 많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데 대신 좀 바르는 게좀 많긴 해요. 아무튼 이거를 먼저 바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 밸런스 크림. 이것도 진짜 예전부터 쓰던 건데 웨슬리 밸런스 크림인데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선물로 주셔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바르고 그리고 이 웨슬리 커플 에센스 1, 2 이렇게 둘이 섞어가지고 바를 거예요. 먼저 일단 이거부터 바르고 밸런스 크림 바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피부가 지금 엄청 건조하거든요. 되게 따가워요. 따가운데 이게 좀 재생되는 느낌이라서 괜찮습니다. 웨슬리 커플 에센스 2가 점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이렇게 이게 살짝 묽은 제형이라서 이걸 이렇게 뿌려줍니다. 묽은 제형이라서 이게 막 흐른단 말이에요. 그거 다 흐르기 전에 이렇게 둘이 섞어서 발라줘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광이 날 때까지 발라줍니다. 엄청 시원해요. 그러고 그리고 보통은 이 어머님이 주신 피데스 나이아스 수분 크림 이거를 바르는데 요즘은 이거 바르고 있어요.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 이거 요즘 바르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발라가지고 벌써 다 썼어요. 안 보이네? 바닥이 보일 정도로 다 썼어요. 좀 많이 듬뿍 발라요. 이거는 목에도 바랐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수분 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좀 점성이 높은 끈적. 아까 다이어트를 어디까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식단과 일반식을 요즘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식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정도? 아까도 말했듯이 준비운동이고 3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클린식을 좀 비율을 높여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다가 갑자기 팍 양을 줄여버리면 좀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인성도 좀 나빠지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아마 여름 전까지는 계속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달려도 거의 한 3-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지 않을까요? 뭐 몸무게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한 달에 1-2kg만 감량해도 이제 뭐 6월까지 3개월 남았으니까 거의 최소 3kg? 최대 6kg까지는 감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진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머리 말리고 자러 가볼게요. 그럼 안녕. 여러분 저 오늘 저녁으로는 이거 사골곰탕 국밥 먹을 건데 이거 편의점에서 사왔거든요. 이거 하림 갈릭 닭가슴살 여기 넣었어요. 이게 밥이 같이 들어있는 건데 곰탕이 생각보다 탄수화물도 적당하고 지방이랑 당도 거의 없고 나트륨이 조금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닭가슴살도 같이 이렇게 넣으면 거의 단백질 20g 이상도 같이 섭취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김치까지 얹어서 먹으면 딱 그 닭곰탕 먹는 느낌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양도 적당하고 오늘은 48.9입니다. 여러분 이거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이거 살짝 길거리 토스트 느낌으로 저칼로리 케찹이랑 그리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빵이 제가 쿠팡에서 구매한 건데 근데 조금 조그맣긴 한데 되게 좀 묵직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진짜 그 길거리 토스트 맛이에요. 계란이 촉촉해가지고 당근이랑 양배추도 살짝 아삭하게 씹히고 치즈도 있고 여기 커피도 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아마 이거 먹고 나서 살짝 뭔가 요깃거리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여러분 저 이거 더담배 카라멜 맛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초코맛도 아까 한 입 먹어봤거든요. 간식으로 좀 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초코맛이. 이건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가톤 색깔처럼 생겼어요. 맛이 되게 진한 캐러멜이에요. 아까 초코맛 한 입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심심한 제티 맛? 코코아 가루 맛이 좀 셌는데 이건 진짜 캐러멜 맛이에요. 엄청 맛있는데? 그 메가톤보다 좀 덜 쫀득거리고 덜 단? 이게 알룰로스랑 당 알코올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115칼로리에 단백질도 8g이나 들어있고 괜찮더라고요. 맛있어요.